안녕하세요. 푸르른 5월. 제가 나온 곳은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집, 일산 단독주택 타운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은요, 현재 모두 완공된 단지면서 후분양이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사전 예약 후에 단지에 직접 오셔서 둘러보고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인데요. 최근에 선분양하고 나서 입주 시점에 또 부실 공사로 입주민들의 불만이 생긴 곳들이 좀 있잖아요. 이곳 단지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결 문제가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가는 단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요, 양쪽으로 세대가 들어오고요. 차들이 다닐 수 있는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 앞에 주차를 세대당 2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단지를 보시면 세대별로 좀 떨어져 있어서 세대 간의 소음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실 수 있는 공간일 것 같은데요. 이곳 일산에 위치한 독채 타운하우스, 더 눈길이 가지 않나요? 자, 이제 곡 내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잠깐 집중해주세요. 6월을 앞둔 5월 말 이곳 단지가 엄청난 할인 분양에 들어가는데요. 영상을 통해 할인 분양 가격을 정확히 알려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우측 3단 대표번호로 문의해주시면 유선상으로 이곳 타운하우스 할인 분양 가격을 정확히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남아있는 세대와 입주 절차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현장 방문 투어 예약을 잡고 가족들과 함께 약속 날짜, 시간에 좀 맞춰서 방문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평일 또는 주말 예약 시에 미리 예약해주시면 방문 시점 기다림 없이 바로 방문 투어 진행시켜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예약 후에 방문해주세요. 자, 그럼 내부 궁금하실 텐데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와, 단지 안이 굉장히 조용한데요. 24개의 동, 주민들끼리 아주 조용하게 또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지 구조로 되어 있고 공간도 굉장히 넓은 도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샘플 하우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 2, 3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61평형 정도 되거든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오, 여기는 현관인데요. 멋진 대리석이 맞이해주고 있고요. 이 한쪽 벽면에는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공간이 넉넉하네요. 그리고 이 한쪽 벽면에는 이렇게 흡음보드처럼 생겨 있는데 멋스러운 역할을 또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3중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실 건데요. 여기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공간부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공간은요, 짜란! 이 공간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무래도 이제 쓰레기 치우시거나 혹은 청소기 용품 같은 거 보관하실 장소가 좀 필요하잖아요. 이 공간을 좀 활용하셔도 되고요. 현관 창고처럼 자주 안 쓰시는 캐리어 같은 것도 좀 보관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에는 화장실이 있는데요. 1층 화장실이, 와, 너무 넓지 않나요? 정말 호텔 화장실처럼 너무 럭셔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타일도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고 젠다이 형식으로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욕실에서조차 이 천장의 높이가 가늠이 되세요. 굉장히 웅장한 느낌을 받으면서 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와서 1층 거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와, 이 바깥에 푸르른 녹색이 딱 보이니까 와, 너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은 거실 폭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 천장 높이 한번 보시겠어요? 270m. 보통 일반 아파트가 230m, 240 정도 되는데 훨씬 더 높으니까 이 광활한 높이감, 넓이감을 여러분들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폭의 액자 같은 큰 창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쪽뿐만 아니라 이 옆쪽에도 이렇게 작은 액자 형태로 만나보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숨은 곳곳에 창문이 크게 나 있다 보니까
동서남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세하게 들어오는 작은 빛으로 좀 힐링 받으면서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 다시 한번 위를 봐주시면요. 따란!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인테리어가 바로 이 실링팬인데요.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실링팬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을 보시면 아트홀 처리가 되어 있어서요, 한 폭의 그림처럼 또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실 맞은편에 있는 주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딱 여러분도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정말 럭셔리한 분위기 느껴지시나요? 우드톤과 약간 스톤 느낌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거실에서 주방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통창 부분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세세하게 빛이 들어오는 것도 같이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식탁을 놓으셔도 되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탁을 놓지 않고 여기 있는 테이블을 좀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라서 의자 놓고 편하게 앉으셔서 식사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이 맞은편도 마찬가지로 깊숙하게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앉으셔서 편하게 또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쪽 벽면에는 우드톤. 와, 자재감이 진짜 나무가 하나 딱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 공간이 다 수납 공간이거든요. 여러분 안쪽 깊이감도 한번 봐주세요. 제 손이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넓은 깊이감을 자랑하기 때문에 수납곡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가운데 부분 이게 뭘까 봤더니 짜란!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열리는 슬라이딩 도어인데 이게 이제 조금 보기 싫은 물건들을 보관하시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 밥솥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쪽에는 아마 전자레인지 놓으면 될 것 같네요. 이 안쪽으로 또 자세하게 들어와서 보시면요, 수납 공간 이 안쪽 깊숙이 다 들어와 있는 거 여러분 같이 한번 봐주시고, 이 위쪽에는 후드 그리고 상부장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방도 보시면요, 이렇게 파노라마 형식으로 크게 창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바깥 조망하시면서 넓은 싱크볼 이용해서 설거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방 안쪽에는 문이 하나 있는데요. 열고 들어가면 짜란! 보조 주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세대 내부에서 밥해 드실 때 좀 냄새나는 요리를 하다 보면은 좀 가구에 냄새 배일까 걱정되잖아요. 근데 이 공간 활용하시면 세대 내부는 좀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창도 달려있지만 이 옆쪽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바로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보고 오신 다음에 무거운 짐을 들고 삥 둘러서 오신 게 아니라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오시면 주방 안쪽으로 냉장고에 시원하게 바로바로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도 굉장히 넓고 배수구까지 있으니까 김장하실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계단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우드톤으로 되어 있는데 공간이 넓적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제 상하, 좌우 이렇게 양옆으로 움직이셔도 될 정도로 넓은 공간에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큰 창이 또 들어오니까 계단 부분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또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난간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새 2층에 도착을 했는데요. 와, 여기 한번 봐주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살게 된다면 이 공간이 정말 아지트 같은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여유롭게 책을 읽는 공간, 아니면 나만의 취미 공간, 서재 공간처럼 꾸며놓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큰 창, 그리고 계단 옆쪽으로도 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주 빛이 풍부하게 들어오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안쪽 공간이 아마 안방으로 사용하실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2층인데요. 천장 높이 정말 넓게 구조 빠져있는 거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 안방에서도 양옆으로 들어오는 풍부한 채광 효과 같이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층 안방 안쪽으로는 이렇게 발코니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 귀여운 화분이나 아니면 티테이블 놓고 차 한잔하는 시간 가지시면 또 여유롭게 또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 또 숨은 공간이 있는데 함께 보시죠.
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2층에서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안방 안쪽으로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오는 안방 구조의 드레스룸이 있다 보니까 따로 드레스룸 설치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공간이 아주 넉넉해서 부부 함께 사용하셔도 충분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맞은편에는 화장대 겸 이렇게 세면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아, 이 자재감이 남다릅니다. 여러분 와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옆쪽엔 또 타일 형태로 들어가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 같이 전해주고 있고요. 이 안쪽으로 수납 공간 깨끗하게 넣으실 수 있으니까 이 바깥에 많이 꺼내놓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더 깨끗하게 생활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좌식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같이 봐주시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와,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이 상하 좌우 여기 옆쪽 보시면요 이렇게 타일이 되어 있는데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약간 우드톤 느낌의 타일이 들어가면서 깨끗한 느낌 주는데요. 해바라기 수전 형태로 되어 있어서 깨끗하게 샤워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좀 주목해 주셔서 보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바로 이 창입니다. 사실 화장실에서 창을 만나보기 또 어렵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없이 또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또 풍부하게 들어오는 햇빛 받아보면서 샤워하는 느낌? 좀 색다를 것 같습니다. 2층에는 이렇게 또 다른 방이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녀 방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취미 공간으로 같이 생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노라마 뷰가 선사가 되기 때문에 풍부한 햇빛 받아보실 수 있고요. 환기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방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옆쪽에 보면 붙박이 장이 있습니다. 장도 열어보면 우와, 공간이 너무 넉넉하지 않나요?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돼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마련되어 있는 욕실까지 또 있다는 거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게스트룸처럼 활용하시고 따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으니까 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층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층은 풍부한 채광이 먼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반하게 되는 눈길을 사로잡는 공간이 있지만 먼저 이 공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3층에서는 짜란 이렇게 또 주방 형태를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또 바베큐 하시면서 뭐 끓여야 된다 이럴 때 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또 무겁게 또 1층까지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설거지할 수 있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테이블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파노라마 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은요,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따란! 다용도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됐고 건조기, 세탁기 놓고 생활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도 이렇게 창문 나 있으니까 환기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3층에서 또 이제 안쪽에 있는 방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진짜 방마다 느껴지지만 보통 방에서 세 개의 면에 다 창문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풍부한 채광을 느낄 수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자, 이 옆쪽에 있는 큰 창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베란다로 나갈 수 있는 이렇게 큰 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서재로 꾸며놨지만 방으로 쓰셔도 될 만큼 널찍한 공간이니까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쪽에 있는 욕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찍한 저희 1층이랑 사이즈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공간 안에서 샤워도 하실 수 있고 메이크업이나 이렇게 화장 지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공간 안에 이렇게 샤워 부스 형태가 아니니까 오히려 더 답답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샤워 부스 형태를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때 끼거나 청소할 게 좀 하나 더 생겨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개방감 있게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실 저희 옥상 테라스 공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톤치드 느껴지시나요? 지금 저쪽에 멀리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이 공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큰 테이블 놓고 가족분들과 함께 바베큐도 먹고 티도 마시고 하는 공간이 될 것 같고요. 이 안쪽으로는 이 공간 바로 미니 수영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특히나 더 좋아하실 것 같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이곳에서 시원하게 샤워시켜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분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 공간 안에다가 나만의 미니 정원을 또 꾸며보시면 또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꾸미기에 따라서 가지각색 정말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으니까 이 공간 또 활용해 보실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일산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희소가치가 높은 예쁜 세대별 단독형 타운하우스인데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 보는 것도 좋지만 먼저 직접 이곳 단지 투어를 경험해 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접 오셔서 층별 느낌도 살펴보고 이곳 공간을 좀 구석구석 직접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함께 거주할 가족들과 지인분들과 함께 오시면 더욱 좋겠는데요. 자,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요. 이곳 위치와 담당자 연락처 명함을 고객님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 전 꼭 사전 예약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